사람마다 다른 영화 이야기, 영화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내 인생의 영화. 자, 여러분, 오늘은 애니메이션 영심이의 오영심도 만날 수 있고요. 달려라 하니의 나엘이, 그리고 요리왕 비룡의 비룡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시네타운에 오셨거든요. 성우에서 배우로 변신한 분이죠. 영화 문경의 최수민 성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수민 네. 성우님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네, 네. 아, 이렇게 아. 멋진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영광이죠. 오팔이구님이 미소만 봐도 포근하다고, 시네타운에 아. 오신 걸 환영한다고. 네. 수지님이 성우님 나엘이 목소리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추억의 목소리 떠올리고 싶대요. 근데 네. 나엘이는 사실은 그 달려라 하니의 주인공은 하니거든요. 네. 근데 나엘이가 자꾸만 유명해지는 것 같아서 아, 너무 유명해서 안 되는데. 와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세희님이 오늘은 드라마 산후조리원의 베테랑 간호사님과 사랑이 엄마의 만남인가요? 맞아요, 저랑 산후조리원을 같이 하셨죠. 네. 그게 벌써 4년 전이래요, 세상에. 그러네요. 진짜 저희가 아마 작년에 한번 또 모였었나요? 근데 왜 나는 뺐죠? 그때 오셨어요. 왔다. 오셔서 맞아. 버섯까지 주고 가셨어요. 그래, 맞아요. 버섯을 저희 인원수대로 맞아. 가져오셔서 그랬어요. 깜짝 놀랐었어요. 네. 사실 멀리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당진에 있습니다. 네, 시골에서 사시는데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셨어요. 오늘도 그럼 당진에서 오신 건가요? 어제 왔죠. 어제요? 네. 일 때문에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스탠바이는 좀 일찍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아침에 오면 시간 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녁에 오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어디서 주무셨어요? 자는 데는 조그만 데 있어요. 그죠. 서울에 공간이 있으셨죠. 아, 그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어젯밤에. 감사하죠. 드라마 산후조리원이 성우에서 네. 배우로 변신하셨던 첫 번째 작품이었죠. 그렇죠. 네, 그때 네. 제작진이 아이도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야 돼서 네, 아역까지 네. 소화 가능한 60대 간호사 역을 찾는다고 연락을 네,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되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이 작품은 제가 잊지 못하는 작품이고 맨 처음부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네. 차를 혼자 타고 가는데 우리 협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성우협회에서. TVN이라는 방송국에서 네.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60대 이상 아역 출신 여자로서 오디션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공고가 난 거예요. 오디션 공고가. 네. 근데 나는 텔레비전을 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에 이건 근데 이건 내 거네. 내 건데 내가 안 할 거니까 그냥 제껴놨죠. 한 달인가 있다가 직접 연락이 온 거예요. 캐스팅 디렉터? 네. 라면서 전화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한 달 전 정도 했는데 배역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됐대요. 그래서 저는요 나이도 많고요. 대사 못 외웁니다. 우리 성우들은 대사 외우는 게 너무 걱정스럽고 제가 텔레비전에서 걸음걸이도 잘 못합니다. 저는 전혀 안 되니까 네, 제가 후배를 소개할 격으로 후배를 소개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이제 못한다고 거절을 했죠. 그런데 못한다고 아니라 이제 그 캐스팅 디렉터가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래서 그러면서 있으면 아이 뭐라 그랬냐면 오디션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당연하죠. 아니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 그러고서 그러면 어떻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세요. 그래 그거야 뭐 못하겠습니까. 그냥 하죠 뭐. 그러고선 이제 가서 만나 뵙죠. 네. 그러고선 아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아유 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또 한 거예요. 이제 캐스팅 디렉터한테 얘기했던 거를 우리 감독님하고 네. 음악 저 작가 선생님한테 또 한 거예요. 전 못합니다. 전 안 돼요. 그리고 그날은 헤어졌고 나왔어요. 그리고 태연이한테 전화를 했던 네. 거예요. 태연아 이런 게 엄마한테 왔는데 어떻게 해야겠더니 됐든 엄마 해야지 왜 안 해. 남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너무 좋아요. 꼭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팀이 좀 그게 특기인가 봐요. 저도 미팅을 하자 그래서 알겠다. 저도 사실 되게 고민했어요. 그때 아, 그러셨구나. 안 해본 캐릭터 고민을 했는데 미팅을 하자 했는데 약간 미팅을 정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디션처럼. 예.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길래 갑자기 욱해서 저 이거 잘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지금 미팅하시고 예. 지금 안 하실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팀이 좀 약간 그런가 봐요. 네. 근데 예. 재밌는 거는 이제 그냥 오디션을 하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에 맞아요. 이제 달려라 한이의 한이 역할하고 엄마 찾아 산만리의 이제 그 남자 주인공 역할 두 개를 딱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만리는 뭐 슬픈 역이니까 또 아무튼 눈물이 글썽 하면서 하고 했죠. 그랬더니 두 분이 작가 선생님하고 감독님하고 웃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벼랑간에 읽어봤는데 눈물이 나세요? 그래서 아 그게 성우죠. 뭐 우는 건 우는 역을 우는 거 해야죠. 늘 하던 그래.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손희님이 성우님이 차태현 배우 어머니시라는 얘기 듣고 완전 신기했다고. 4664님은 성우님 이제 최수민 배우님 저 앞으로 차기작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성우님, 배우님, 뭐 태연이 엄마 어떤 호칭이 제일 좋냐고 어떻게 불러야 하냐고 물어보시네요. 저는 정말 정말 성우는 지금까지 했던 거라서 네. 제가 너무 아끼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배우는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네. 호기심으로 만만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요? 네. 재밌어요. 그리고 태연이 엄마는 평생입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세 개가 다. 다 좋습니까? 아무렇게나 불러주셔도 네. 좋습니다. 0392님이 배우와 성우 중 어떤 게 더 어려우셨는지 궁금하다고. 네. 배우와 성우 중에는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배우죠. 왜요? 왜요? 왜냐하면 성우는 우리가 흔한 말로 네. 볼펜 안 갖고 왔으면 성우가 볼펜도 안 갖고 와 입만 살았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목소리하고 볼펜하고 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저희가 볼 때 배우는 어려운데. 외워야 되죠. 액션 해야 되죠. 전 걸음마도 잘 못 걸어요. 너무 잘하셨잖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옆에서 도와주셔서 하선 씨가 너무 아니에요. 감사했어요. 아유 아닙니다. 뭐 아니 근데 너무 잘하 돌아가면 예. 카메라가 돌아가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막 되게 떠시다가 카메라만 돌아가시면 뭐 너무 잘하시니까. 그게 저의 그 하나의 그 습관이에요. 습관인데 정말 겁이 나서 절절절절 매다가 그래도 또 카메라가 돌아가면 네, 슛 들어가면 저희 다 하죠. 예,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받은 것도 있고. 네. 네. 3732님이 그래서 우리 산조리원에서 차태현 씨가 극중 아들로도 까메오 출연을 해주셨죠. 네. 그때 그 연기해본 느낌 궁금하다고. 그때 아들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얘가 배우는 배우구나라고 생각하셨다고요. 정말 그랬어요. 야 정말 저는 이제 시작한 새내기잖아요. 진짜 아들은 하늘 같은 선배예요. 솔직한 배우로는. 얘기가. 배우로는. 네. 네. 근데 성우도 배우니까. 근데 이제 네. 저는 이제 자존심을 갖고 있지만 네. 그래도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지 그게 텔레비전인지 네. 일단은 사실인지 네. 극중인지도 생각 못할 만큼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그랬어요. 너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샘 나더라고요. 네. 그 정도 너무 잘하네 이러면서 자 우리 최수민 성우님이 왜 나오셨냐 배우로 나오셨다고 했죠. 영화 문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영화 문경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영화관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저도 어제 봤는데 영화 너무 힐링되고 좋더라고요. 네. 문경 풍경도 너무 좋고. 자 최수민 성우님 아니 배우님 자 영화 문경의 줄거리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직장에서 네. 살다 보면 정말 번아웃된 직장인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계약직 얘기도 이제, 나오고. 맞아요. 주인공인 문경이 정말 충동적으로 떠났어요. 어디로 떠나느냐? 경북 문경으로 떠났어요. 근데 그 떠나자마자 이제 만행을 하는 그 비구니 스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또 떠돌이 강아지 길순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또 만나죠.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에 특별한 동행을 해가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네. 리틀 포레스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보면서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따뜻한 영화예요. 네. 예.
세수민 배우님은 영화 문경에서 유랑 할매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어떤 역할이죠? 이 할머니는 말하자면 굉장히 억세죠. 억센데다가 그래도 그 따뜻한 할머니예요. 우리 그 고유의 할머니, 엄마 같은 할머니. 어디서도 볼 수 있는. 예, 그 소녀딸을 이제 키우는 그런 억센 것도 있고 또 따뜻한 것도 기다려주는 할머니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소화하기는 좀 벅찼지만은. 너무 좋았습니다. 8425님이 아 맞아요. 저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문경 봤는데요. 힐링했대요. 근데 영화 볼 때 못 알아뵀다고 그냥 문경에 살고 계신 그런 너그러운 할머니 느낌이었다고. 아 진짜 영화를 보시면 분장도 거의 안 하신 것 같고 오히려 네. 더 네. 뭔가 이렇게 그렇죠. 더 머리를 하얗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장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상했던 게요. 이게 영화 하면 분장도 잘해주고 네. 다 그래야 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정말 영화 보면서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제가 영화를 세 번이나 봤어요. 네. 지금은 너무 정감이 있어요. 맞아요. 네. 진짜 우리들 할머니 같아서 시골에서 네. 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인터뷰를 보니까 나는 신인 배우라서 정말 많이 떨면서 연기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아 진짜요? 전혀 안 느껴지셨는데 많이 떨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떠는 거야 뭐 제 주특기니까. 선배님이 떠시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뭔가 아 선배님 떠시는구나 하면서 되게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맞아, 맞아. 네 서로 떨리거든요 사실. 네. 선배님이 보여주시니까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러셨구나. 근데 실망을 하셨다고요 본인 모습을 보고 아 그 분장 이런 거 해볼 때 아니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아닌 거예요. 맨 처음에 볼 때는. 그게 너무 좋긴 한 건데. 그러니까.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 친구가 얘는 언제 나오지?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더래. 할머니를 자세히 보니까 저들의. 와 친구분조차도 못 알아보셨군요. 네, 못 알아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뭔가 얘기를 안 하고 봤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자, 아 목소리 너무 좋으시죠. 우리 최수민 배우님의 신청곡 하나 드릴 건데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 이 곡 듣고 우리 2부에서 최수민 배우님의 내 인생의 영화 이야기 함께 할까요? 왜 이 곡을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영화고요. 네. 줄리 앤드류스 그 분의 연기도 좋고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네. 제가 영화 음악을 너무 음악 영화를 좋아해요. 잘 나오셨네요 오늘. 이 하선 씨가 나오는 여기서 틀어주십시오. 네. 직접 더빙한 부분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네. 어떤 네. 캐릭터였죠? 저는 애기 역할이었죠. 애기 역할. 역할. 아 세상에. 자 우리 이 곡 듣고 2부에서 내 인생의 영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영심대 사랑하고 최수민 성우가 애청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또 영심이 톤으로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진짜 뭔가 이렇게 콕콕 박히는 것 같아요. 역시 다르십니다. 뭔가. 글쎄요. 배우분들하고는 또 달라요. 이제 또 배우도 하시지만, 와, 좀 더 뭔가 이렇게 맑고 네. 귀에 너무 잘 들어오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역시 성우분은 다르시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선희님이 차태현 배우의 위트가 어머님을 또 닮은 것 같다고.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요, 왜요? 차태현의 위트는 아빠를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버님이 더 재밌으시죠? 맞아요. 예, 너무 재밌으시죠? 네. 예. 연신님이 성우님 목소리 톤이 정감 있고 너무 소녀소녀하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많이 들었던 목소리죠. 그렇죠. 네. 예. 영미님이 앗, 문경 제 고향이라고. 아, 너무 좋죠, 문경. 그러시네요. 이 영화가 힐링 영화 문경 꼭 챙겨봐야겠다고 네. 하셨는데 이 영화가
문경에서 거의 올로케를 하셨다고요? 그럼요. 저희는 와. 그래요. 네. 세상에. 영화 문경에서 유랑할매가 사투리를 하세요. 근데 저는 너무 네. 또 자연스러워서 원래 저쪽에서 사셨나 하셨는데 이게 통째로 암기를 하신 거라고요. 사투리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경 사투리는 네. 특히 투박스럽더라고요. 아, 또 다르군요. 예, 달라요. 이제 부산 사투리나 지방도. 경북 사투리는 하는데 네. 이제 강원도 사투리도 비슷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애먹었어요. 와, 세상에나. 예, 그래서 그 우리 같이 연기했던 그 문경 아가씨가 있어요. 아, 네. 옆에다 붙여놓고 네. 회사 읽어주고 연습하고 또 해보고 많이 했었어요. 같이 그렇게 연습을 근데 하셨군요. 근데 너무 재미있기는 해요. 네. 세상에. 저는 원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유, 아니에요. 이번에 또 차태현 씨가 어머니를 응원하기 위해서 직접 영화 문경의 GV도 함께했다고. 네, 야,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네요. 진짜. 아, 진짜 요즘은 제가 아들 덕분에 살아요. 아들들, 큰아들, 뭐 차지연, 네. 둘째 아들 차태현, 하나는 영화 제작자. 계속 어딜 가도 네. 아들들 얘기하면은 다 아니까 이제는 제가 그 덕을 보고 있어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하선 씨도 뭐 태현이랑 챔프 같이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두 번 같이 해서. 예, 그래가지고 아예 모르는 것 같지 맞아요, 않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오빠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너무 반가웠어요. 선배님 네. 처음 뵀을 때도. 자, 이제 우리 영화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평소에 또 어떤 장르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음악 영화를 참 좋아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고전 음악이죠. 네. 옛날에 뭐 물망초라든지 그 이제 사운드 오브 뮤직도 있고 네. 아무튼 그 옛날의 추억의 그 음악 영화가 많은데 지금은 그 음악들은 다 옛날 올드가 돼서 지금 그래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너무. 그런 걸 찾아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네. 많이 찾아봤고 네. 네. 혹시 이 배우나 이 감독의 영화는 꼭 챙겨봤다 뭐 이런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줄리 앤드류스 나오는 영화 그런데 많이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또 일하시느라 예. 바쁘죠.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 같은 네. 영화도 너무 좋고 그런데 아무튼 음악 영화는 굉장히 좋아해서 옛날에 제가 혼자 다니면서 음악 네. 영화 보고 눈물 쫄쫄 흘리고 그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혼자 영화도 보시고 네. 세상에나. 자, 지금부터는요. 최수민 성우님이 직접 골라주신 인생 영화들 함께 볼 거예요. 야, 아까 우리 음악도 들었지만 첫 번째 인생 영화는 뭐죠? 네.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1969년에 개봉을 한 영화래요. 네.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추억을 자극하는 영화죠. 그러니까 말괄량이 견습소녀 마리아 네. 기억나시죠? 네네. 예, 너무너무 예뻐요. 원장소녀의 권유로 해군 명문집안 폰트랩과의 가정교사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서 되는데 마리아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폰트랩과의 일곱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점차 교감되게 되고 엄격한 그 폰트랩 대령 역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자신이 폰트랩 대령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한 채 아이들의 곁을 떠나서 다시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네, 그런 영화예요. 너무 좋아요. 동화를 듣는 것 같아요. 성우님이 표현을 해주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짝 얘기했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더빙으로도 참여를 하셨다는데 네. 아까 아들 그 네네. 아이 역할은 얘기하셨는데 베르테 수녀 역도 맡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배역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두 역도 하고 세 역도 다 하죠. 그렇군요. 예. 네. 혹시 더빙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이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나실까요? 아니 그 더빙하면서 네. 재미있었던 네. 것보다는 네네. 그것도 물론 재밌었지만 오. 제가 이제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을 촬영한 곳을 갔었어요. 정말요?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알츠부르크 거긴가요? 네네네네. 이제 유럽을 갔을 네네네. 때 갔는데 그 이제 계단 하나 올라가고 둘 올라가면서 애들이 저기 그 노래하는 거와 그리고 그 나무 긴
긴 그 길에서 네. 막 손 들고 앤드류스 노래하는 거 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정말. 좋겠네요. 네. 진짜 거길 가보셨구나. 네.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영화 녹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어머 여기 내가 했던 그 영화 네네. 거기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아하 혹시 이 사운드 오브 뮤직 뭐 자녀들 혹은 손녀 손자들과 함께 본 적도 있냐고. 그런 적은 없어요. 아, 너무 바쁘셨죠 사실. 네, 진짜 네, 네. 그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4663님이 아까 제가 동화책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혹시 동화책 뭐 자주 읽어주시냐고. 아니 이게 항상 저한테는 숙제였거든요. 네. 근데 동화책을 자주 읽어주지는 못했지만 읽어주기는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할머니가 읽어주는 게 어떤 땐 재미가 없나 봐. 왜요? 왜요? 이렇게 누가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네. 저희들이 보는 게 더 재밌는 거야 이제. 아이고 참. 저희 아이도 이제 왜 아빠 밥을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네. 왜 엄마는 밥 안 해? 이러면서 엄마 밥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 귀한 줄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이쯤에서 수민 배우님의 또 신청곡 한 곡 듣고 갈게요. 아, 또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갖고 오셨습니다. 네. 롤리코스터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우리 요곡 듣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미애님이 와우 저도 지난주에 사운드 오브 뮤직 촬영지 다녀왔대요. 너무 반갑고 신기하다고. 아우 그랬겠네요. 너무 부럽네요 두 분. 네. 네. 성은님이 이야기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대요. 역시 성은님이라고. 맞아요 다르죠. 미숙님이 감사합니다. 미숙님이 유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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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하선의 시네타운 내 인생의 영화 최수민 성우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수민 성우가 직접 고른 두 번째 인생 영화는 아, 이 영화군요. 무슨 영화죠? 네. 복면 다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2007년에 개봉한 차태현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죠.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은 영화들 중에서 왜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꼽으셨는지 궁금해요. 아, 뭐 차태현 씨의 대표작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네네. 근데 여기는 특별한 그 사연이 있어요. 아, 네. 우리 아버님이 네. 90세가 넘으신 아버님이 계셨어요. 네네. 근데 복면 다루를 당진에서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아버님을 모시고 가서 네. 이제 같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손자를 보고 오호 녀석 너무 잘한다. 그래서 내가 아버님 얘가 누구 닮았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누구 닮았냐? 그래 아버님 닮았어. 오. 아버님한테 끼를 다 받, 저기 아들이 받고 그 아들의 또 아들이 또 받았어요. 왜요, 왜요? 아버님이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 시대에 결혼하기 전에 그 시대에 네. 아, 결혼하시고 난 답니다. 그 시대에 쌀을 옛날엔 팔았다 그러죠. 네네. 산 거를 아니 산 쌀을 팔아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노래를 배우시고 그 노래 배워서 방송국 들어가시려고 그러셨대요. 와. 네. 그 못다 이룬 꿈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노래하는 걸 꼭 아버님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제일 남는 영화가 되셨네요. 네. 네. 자 복면다루 혹시 줄거리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락스타의 꿈을 꾸면서 네. 지방 그 나이트에서 열심히 노래를 하던 봉다루가 있어요. 네. 근데 가수 데뷔라는 말에 무작정 소속사와 계약 도장을 찍는데 네. 알고 보니까 트로트 음반 회사. 결국 봉다루는 열심히 트로트를 배우게 되고 또 첫 공중파 데뷔 무대에서 얼굴을 숨기려다가 복면을 쓰고 노래를 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이슈를 모으게 된 작품이에요. 네. 아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리 쳐지고 덜이 치고 매 맞고 뭐 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가는 게 네. 네, 너무 어떤 때는 가련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아들이니까 또 나중에는 또 신났고요. 너무 재밌었던 네. 영화죠. 네, 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끼를 받아서 그런가 노래도 잘하시고 솔로 앨범도 진짜 너무 네. 히트였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 우리 애들 아들이 좀 연예인 해도 되겠는데 이랬을 때가 있으셨냐고. 네, 있었어요. 오, 진짜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술 믿으니까 네.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해요. 그 중학교 2학년 때죠. 네네. 근데 문학의 밤을 출연을 했는데 저희들은 잘 몰랐어요. 네네.
지가 10분짜리 꽁트를 쓰고 친구를 또 연습시켜서 무대에 나가서 하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네. 이제 우리 남편은 못 보셨으니까 제가 탤런트 돼도 넉넉하겠다는 와. 제가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때 딱 네, 느낌이 그때, 오셨군요. 그때 네, 전 알았어요. 근데 걱정은 또 안 하셨어요? 아, 그런데 이제 그거는 꿈이라는 것만 맡겨놓고 그러고는 잊어버렸죠. 왜 잊어버려야 되냐면 네네. 아역 탤런트나 이런 건 생각을 해본 그쵸, 적이 없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태연이가 이제 제일 좋아했던 게 PD 되는 거, 가수 되는 거, 탤런트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PD 되는 건 공부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네가 PD가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넘어갔죠. 공부를 시키고. 예, 예.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말에 그 겨울 방학 때 네. 엄마 나 탤런트 하고 싶은데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오케이. 너는 할 수 있어. 네. 그러고서 고3 때부터 이제 제가 대사를 가르치고 네. 아빠가 액션을 가르치고 아빠가 이제 서라벌레대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르쳐서 그렇게 지지를 해주셨군요. 네, 그랬었어요. 와, 너는 볼 수 없는 너는 충분히 탤런트 될 수 있어. 그렇게 지지를 네,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잘 되실 수가 있었군요. 세상에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네, 이제 걱정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네. 자, 차태현 배우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어릴 땐 엄마가 성우라는 사실을 잘 몰랐대요. 근데 비행기에서 우연히 엄마 목소리 듣고 깜짝 놀랐었다고. 아, 요거는 조금 네. 좀 이상한 그렇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이런 게 있었는 게 뭐냐면은 비행기에서 왜 네. 안내하는 멘트가 제가 한 거의 오래 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걸 아. 근데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는 아, 깜짝 놀랐죠. 네, 예. 갑자기. 예, 그 얘기일 거예요. 레미파님이 배우님 도쿄 여행 때 공항 가는 나리타 익스프레스 열차 탔는데 한국어 안내 방송에 익숙한 음성이 들려서 잘 들어보니 성우님 같았어요. 맞아요. 아니요. 성우님들 또 많이 하시니까. 네, 네. 네 저도 이거 들었는데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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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최수민 성우님의 신청곡입니다. 이 곡 안 들어볼 수 없죠. 네. 영화 복면다로에서 차태현님의 2차선 다리 듣고 우리 다시 만날게요. 최수민 성우님 차기작도 와 난리가 났습니다. 드라마 나의 해리에게 그리고 11월에는 SBS 드라마 열흘 사제 2에서도 등장을 하신다고요. 수녀 네. 역할이라고요? 네, 수녀 역할이에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야, 박하선의 시네타운 내 인생의 영화 최수민 성우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네타운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끝곡은 영화 연애소설에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차태현님의 모르나요?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우리 최수민 배우님이 클로징 멘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아이 감사합니다. 에러